멘탈은 붕괴. 그래 내가 개다. 그래 내가 개다. 안 돼. 너무 싫어? 관리하는 건 괜찮고 보는 건 좋아? 아니 아니. 너 어디서 만나라니? 아니 아니. 추워가지고 아니야.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눈깔이 왜 그렇게 떠? 네? 눈을 왜 그렇게 뜨냐고. 요즘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지. 응? 그지? 어? 어? 뭐라고? 왜? 공부를 테이마 반반에 드잖아 반반. 어? 어? 일단 나와. 나와 나오세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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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페이트 왜 그래? 연예인이야. 니는 내가 연예인이거든. 니 평생. 아. 저 미친놈 진짜. 좀만 더 빨리 뛰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뒤에서 형이 뛰어간 걸 보고. 아 언제 멀었어? 아, 저번에 멀었어. 저번에 내가 전속력으로 뛰었거든. 있는 힘껏 그러니까 땅땅땅 박 잡아주고 바로 출발해가지고. 이게 형이 준비 타임이 너무 길었어요. 아니 보폭을 조금만 줄이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엄청 조금 걸었었어요 그때. 근데 나도 좀 나도 빨리 가는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거는 나도 전속력으로 뛰어가서 거기까지 가는데 자꾸 나보고 뭐라 하면 나보고 어떡해. 제가 옛날에 진짜 소유욕?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형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다 내 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진짜 많이 싸우고 혼나고 했는데요. 그 형들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형 이번에 형들이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긴 하더라고요. 하는 게 아니라 들어봐요. 이게 하고 나서 형이 이게 준비 시간이 길어가지고 이걸 좀만 타이트하게 빨리 가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거 내 솔직히 그건 내 최대한으로 제일 빠르게 하고 있다니까. 무슨 니한테 걸음 보폭을 반 걸음만 줄여달라고 하는. 제가 이거 보폭을 내가 뭐 어떻게든 한번 줄여볼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 형이 준비 시간 이렇게 하는 것만 제가 줄여달라고. 그거를 진짜 내 최대한 제일 빠르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뭐... 됐었는데 형이 갑자기 안 돼요. 그거 내가 스타팅 자세를 갑자기. 어떻게 보면 공연 전에는 이제 약간 서로 다 마음 잡고 예민해 줄 수밖에 없긴 한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이 약간 저한테 힘이 너무 빠지더라고요. 제가 형한테 무대 쪽으로 이렇게 당한 게 이럴 짓이에요? 야, 잠깐만 저는 그것은 기분이 나쁜 게 그 그림이 너무 별로였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지? 당장 10분밖에 없는데 그런 모습에 좀 실망을 했었죠. 한 발짝만 물러주면 되는 건데. 내가 봤을 때 둘 다 그렇게 막 이뻐 보이지 않았어 서로가 막 얘기하는 게. 야 일단 지금 몇 시야? 어?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만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일단은 뭐 지금 갑자기 이걸 당장 해결할 수 없잖아. 어? 뭐 갑자기 뭐 누가 잘못했네 이거 잘못했네. 좀 더 우리끼리 나중에 얘기를 하고.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자. 지금 진짜 시간이 지금, 없어. 지금 들어가야 돼. 형. 네. 형은 지금 어 미친씨 줄 서가지고 공연 보겠다고 기다리는데 앞에서 아마추어처럼 그러지 말자 다들. 어? 가자 좀 봐 힘내. 자 야 야 일단 지금 뭐 우리끼리 싸우고 뭐 그런 게 문제는 아니고 일단 지금 공연 잘해야 돼. 어? 야 일단 대인사람 먼저 이동하자. 가자 가자. 진짜 니들 망나간다. 아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걸 썼으니까 바꿔야지 그러면 이제. 아니 아니 우리 계산을 해야 되잖아. 어 영수증 줘야 돼. 우리 영수증 챙겼어. 어 영수증 챙겨야 돼. 카메라 담기면 안 되는 거? 안 되지 영수증 챙겨야 돼. 우리는 써야 되잖아 이걸.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영수증 남겼어. 보여줘야 돼요. 영수증 우린 챙겨왔어. 우리 안에 영수증 남겨놨어. 연세는 줘야 돼. 야 우리도. 아 그러니까 우리 재밌게 하자. 왜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를 만들어. 아 그러니까 우리 재밌게 하자. 왜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 무서워 죽겠어 여기. 아이 돈 줄게 돈 줄게. 아이 돈 줄게 돈 줄게. 아이 돈 줘 돈 줘 돈 주면 되지. 야 줄게 줄게 뭘.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주세요. 줄게 줄게 주세요. 끝나게 많네 진짜. 이 힘의 심체 맞지? 이 힘의 심체 맞지? 이거 진짜. 호시 형 기분 너무 안 좋은데?
근데 가고 나서 표정이 완전 그냥 뭐 기분 나쁜 거 티 완전 냈어 카메라 앞에서. 내가 반대 입장에서는 좀 짠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건 쿠폰이 있었던 거고 우리가 억지로 부린 게 아닌데 왜 나는 배포 쿠스 형도 완전 화났을 거야. 나도 그렇지, 나도 그렇지. 나도 솔직히 말해서 화가 나는 상황에서 지금 참고 있는 거야 카메라 때문에. 마음을 자체를 그냥 경쟁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같이 놀러 왔다라는 마음 가지고 서로 좀 재밌게 놀고 좋은 추억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게임은 게임일 뿐. 그래, 미안해 내가 서로 이해하면서 그래도 재밌는 그림을 또 만들기 위해서. 진짜 그냥 말다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역대급으로 싸운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때가 마트 같은데 이제 숙소 옥탑방 살 때였나? 숙소 살 때였다. 그랬는데 이제 마트에서 이제 뭘 많이 사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양손을 들고 있다가 얘한테 뭐 들으라고 했나? 같이 그 들었 아니야 같이 뭐 옷을 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들고 가는데 이제 얘 내가 이제 얘가 계속 안 드니까 야 너도 좀 들어 그랬는데 이제 얘가 그거에 아니야 그 일이 아니야. 아니야? 들고 가는데 그러니까 언니랑 나랑 나눠서 들고 가고 있어. 애들은 편의점을 가고 그러니까 무슨 큰 쇼핑백이었어. 한쪽 이렇게 들고 가고 있는데 이제 언니가 이제 언니로서 이제 저한테 이제 도움 주는 말을 했는데 저는 그게 쉽게 안 되는 성향이었던 거야. 아 맞다. 그게 쉽게 안 되는 성향이었는데 언니는 아 그게 왜 안 되냐고 너 야, 이렇게 맞아, 하면 뭐한테 더 좋은 거라고. 근데 난 그게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막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다가 맞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얘 이제 별이한테 좀 야 너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저는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얘기를 했더니 얘가 나는 그게 안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 그래서 나는 이제 나는 얘 말투에 나는 또 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가 이제 야 다시 말해봐 막 이런 식으로 돼서 아니 이렇게 투덕투덕 하다가 이제 집에 갔죠. 갔는데 거기 놓고도 이제 다 둘 다 이제 어떤 면에서 되게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좀 화가 이제 눌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전화기 옆에 콘트라스트 맞나? 그 시리얼이 이제 박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고서 아 근데 난 안 된다니까 나도 아 그렇게 쉬우면 나도 금방 했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아 이제 제 말투가 좀 그랬는 나머지 언니가 콘테스트를 좀 이렇게 해달라고 네, 내가 홀로 들고 얘를 때렸어. 아니 처음에 안 때렸어. 아 처음에 안 때렸어. 그러다가 이제 콘프로스터로 안 되니까 이제 둘이 같이 이제 치고받고 이제 처음부터 머리 잡은 게 아니라 막 처음으로 막 얘 때리면 얘는 이제 주먹으로 막 때리고 나도 때리고 발로 차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 근데 진짜 어이없는 근데 그때는 너무 진지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싸우다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도 되게 별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그때 그거였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말을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뭔지 알아.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싸우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풀려서 다음 날에 미안해. 야 미안하다 이제 이렇게 되고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풀렸다. 금방. 또 서로 네. 사과하고 나면 또 금방 풀려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태연과 티파니가 굉장히 뿔이 나서 싸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뭐야?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뿔이. 네. 아. 되게 싸웠다면서요? 정말 그때는 저희도 옆에서 아무것도 옆에 있어요. 있었지. 네. 진짜 여기서 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저희 뭐 난리 난 줄 알았죠. 고성이 오가고. 성량이 풍부하다 보니까. 아 저희는 목소리가 되게 커요. 누가 먼저? 일단은 큰 소리 쳤어요. 태연이가. 네. 방송에 얘기할 단어인가요? 처음에 딱 언성 높이면서 던진 단어가? 저희 욕은 안 했어요. 아니에요? 네. 싸울 때는 야 그랬어요? 야! 야! 선생님한테 야! 티파니 어땠어요? 저 약간 왜? 약간 나? 약간 이랬어요. 그러니까 파니가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던진 말에 아픈데 그러니까 아플 때 서럽잖아요. 그래서 태연 씨가 예민하고 서운하고 네. 막 여러 가지 감정이 겹쳐가지고 내가 혼자서 방 안에서 계속 생각하다가 터트리러 나간 거예요. 마음 먹고. 네. 그래서 갑자기 보자마자 어떻게 그럴 수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목소리가 크잖아요. 미안해! 이랬더니 진심이요. 안 담겨. 아니 근데 이거 미안해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이거는 이거 해보자. 야! 미안해!